지부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오죠.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양에 비해서는 참 문제가 많이 안 나오는 편인데 그래도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일단 뭐 재정 이유 나오고 구분 소유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한 동의 건물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고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우측에 보시면 구분 건물 요건은 결국은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한 요건인데 A.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B. 소유자의 의사, 다시 말하면 구분 의사 내지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등기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지 않아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소유 행위 내지 의사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집합 건물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집합 건물이 성립되는 시점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한 때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 그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가 구조상 공용 부분. 다른 말로는 법정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뭐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처럼 구조적으로 명백히 공동으로 쓰는 부분을 우리가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 우측에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원래는 전유 부분이지만 아파트의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공용 부분으로 쓰기로 한 부분을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뭐 노인정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측 2번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입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 일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아파트를 구입하시면 전유 부분에 관한 이전 등기만 받으면 된다. 계단에 대한 권리, 복도에 대한 권리는 따로 이전 등기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뭐예요? 쫓아오는 거고요. 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에 대한 권리는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처분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니까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의 대지, 집합 건물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하단에 보시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라 나오죠. 이것도 우리가 아파트 구입하실 때는요 건물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돼요. 땅에 대한 권리는 따로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이전 등기 받을 필요가 없고요. 대지 사용권은 자동으로 뭐 하는 거죠? 쫓아오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주의하실 것은 넘겨보시면 맨을 읽어볼게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규약 등으로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분리 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만약에 규약에 특별히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번 판례 밑에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 사용권의 비율은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르고요. 그 다음에 4번 상속인 부전제 경우 지분 비율의 기속에 부인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 집합 건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이 있는데 갑을병 세 사람의 공유였어요. 근데 을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을이 가지고 있던 공유 지분이 갑과 병에게 뭐가 돼요? 흡수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집합 건물의
대지 사용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가 세 가구만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갑, 을, 병 이렇게. 그러면 전유 부분은 각각이 뭐예요? 단독 소유고요. 대지 사용권은 갑을 병이 뭐 하고 있는 거죠?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땅은. 근데 을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한 권리는 무주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누구 거가 되냐면 국가 소유가 되거든요.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는 대지 사용권이 갑과 병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되어버리면 이 국가는 대지 사용권이 없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은 누구가 돼요?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누구가 돼요? 국가 거가 된다는 취지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자 중 1인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뭐가 됩니까? 흡수가 됩니다. 이런 공유 지분의 탄력성에 관한 민법 기준이 기종이 집합 건물의 대지 사용권에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을이 가지고 있던 공유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죄 부동산으로서 누구가 돼 국가 소유가 된다는 취지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에 이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보시면 제4절에서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죠. 1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공용 부분에 대한 귀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 소유자의 뭐가 됩니까? 공유가 되고요. 넘겨보시면 2번 공유자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되고요. 3번 공유자의 지분권은 어떻게 됩니까? 전유 부분의 면적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고요. 4번 공용 부분의 관리 및 부담 수익해가지고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고 지분의 비율로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이 나오죠. 이것도 중요하죠. 첫 번째 중요한 건데 관리비를요 전 소유자가 연체했어요.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랬을 때 우리 집합건물법은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고요. 공용 부분에 관한 연체관리비는 승계가 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아파트를 샀는데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제대로 안 냈다면 새로 산 사람은 새로 아파트를 경납받은 사람은 뭐만 내주면 되는 거죠?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만 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법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 관리 규약에 전유 부분에 관한 연체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 규정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규정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무리 아파트 관리 규약에 전유 부분에 관한 연체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판례에 따른다면 뭐만 내면 돼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만 내주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뭐는 승계되지 않죠? 연체료. 따라서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경락한 사람은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 중 뭐만요? 원금만 승계받고 연체료까지는 뭐 되지 않아요?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공용 부분의 변경입니다. 이것도 시험은 잘 나오는데 일단 공용 부분을 변경하려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량 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또 집합 건물이 만약에 콘도 및 휴양 시설인 경우에도 4분의 3이 아니라 과반수의 찬성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무 위반죄에 대한 조치에서 1번 공동의 이익에 반한 행위의 정지 청구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옆에다가 좀 메모를 해보면 옆에다 화살표치 해가지고 관리인 또는 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자 이렇게 하나 좀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행위를 하지 마라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구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 소유자의 대표인 관리인 또는 집회 결의로 지정된 자가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번 사용금지 청구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죠. 사용금지라는 말은 강제로 쫓아낸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법익 침해가 크기 때문에 몇 분 대 몇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 구분 소유권의 경매 청구 옆에다가도 화살표 찍혀가지고 뭐 하는 거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강제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아예 경매할 곳을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죠. 그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그 진중과 거기서 기억나세요? 아파트에다가 불 지르고 내려오는 사람을 향대로 칼이 들어가지고 사람 죽인 놈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건도 엽기적이지만 그동안도 아파트 주민들한테 폐악질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뭐죠, 집에 가서 막 두들기고 막 폭력 휘두르고 막 윗집 올라가서 막 그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금지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뭐죠, 경매 명령을 청구해가지고, 민사적으로도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강제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사이코패스다, 뭐 또 뭐라 그러더라고요? 또 정신분열증이요? 또 정신분열증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며요. 뭐 아무튼 뭐 정신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웃과 주자에게 막 폭력을 행사하거나 막 술 먹고 땡깡을 부리거나 막 흉기를 들고 달리고 그런다면은 적극적으로 뭐죠? 사용금지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뭐죠? 경매명령을 청구해가지고 그 아파트에 살지 못하도록 뭐예요? 쫓아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참는다고 장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안타깝더라고요. 경매명령 청구고. 그 다음 만약에 마지막으로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인데 여기서 점유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세입자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이 세입자라면 임대인에게 임대해 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강제로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에서 1. 건물 설치 보존 사항의 하자 추정인데 참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내용이죠. 만약에 전유 부분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공용 부분에 존재한 것을 일단 추정을 하고요. 2번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인데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요 가불병이 소유하고 있는 구분 건물에 을이 대지 사용권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요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 사람이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텐데 철거할 수가 없죠. 을의 걸 철거하면 다른 곳들도 무너지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매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 사람은 구분 소유자에게 전유 부분에 대한 매도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대지 공유자의 분리 청구가 금지가 된다. 4번 분양자의 뭐가 나오죠? 담보 책임이 나오죠.
이것도 좀 간단하게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기억할 것은 강행 규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민법 매매에서 배우는 매도인의 담보증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아파트를 산 경우에는 이것이 뭐로 바뀌어요? 강행 규정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수분양자죠. 분양받은 사람에게 불리한 특약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척기간인데 뭐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10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6개월이잖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 아니라 몇 년인 거예요? 10년인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제척 기간의 기산점인 거죠. 안 날로부터는 아니고요. 전유 부분인 경우에는 언제부터 10년이냐면 인도받은 때부터 몇 년이죠? 10년인 거고, 만약에 공용 부분에 관한 하자인 경우에는, 하자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검사일부터 10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러한 담보 책임은 누가 부담하냐면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다만 분양자가 망하면, 분양자가 망하면 이때는 시공자도 보충적으로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험 문제 쉽게 나와요. 분양자 많이 부담한다. X. 분양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양자가 망하면 누가요? 시공자도 분양할 수가 있고요. 또 시공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X.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분양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도만 정확하게 숙지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분양자의 기타 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리단 및 관리인과 규약집회에서 일 관리단이 나오죠. 일단 관리단은 누구를 말하냐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모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의 모임을 우리가 관리단이라고 하고요. 관리단은 자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분소유자가 2명 이상만 되면 어떤 설립행위가 없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관리단이고요. 법적 성격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이해하고요. 우측에 보시면 관리단의 채무는 구분소유자에게 승계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관리인이죠. 구분소유자의 대표, 관리단의 대표를 우리가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관리인은 1번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선임 의무가 부과되고요. 양간 2번이 시험이 잘 나오죠. 관리는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입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3 관리위원회죠. 밑에 세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뭐죠? 둘 수 있답니다. 그래서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데 관리위원회는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없을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관리위원회는 뭐 하는 거냐면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중요하죠.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구분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지만
그 관리인을 견제하기 위한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구분 소유자여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규약이죠.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규약을 처음에 만들 때도 변경할 때도 폐지할 때도 4분의 3입니다. 다시 말하면 규약을 설정할 때도 변경할 때도 폐지할 때도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2번 집회 구분소유자의 모임을 관리단 집회라고 하는데 집회 종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 관리단 집회가 있고요. 필요할 때 소집하는 임시 관리단 집회가 있는데 임시 관리단 집회는 누가 소집하냐면 관리인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단 집회 소집을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으로요?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요. 그 다음 우측에 4번 집회 소집 통지를 하게 되는데 1번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일주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 통지할 때는 반드시 목적사항을 명시해야 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만약에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고유인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공유자에게만 소집 통지하면 되고요. 만약에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공유자가 없으면 아무나 한 사람에게만 소집 통지하면 되고요. 3. 만약에 이러한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자 할 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결의상 소집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고요. 소집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한다면 무효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4번 의결권인데 평등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이 따르거든요. 그러면 지분 비율은 지분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전유 부분의 면적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은 평등하지 않고 전유 부분의 면적에 따라서 의결권의 차등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의결의 방법 특별한 건 없고요. 주의하실 것은 중 하단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5분의 4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소집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그때는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냐면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4번 세입자, 점유자는 구분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그랑이 2번 해가지고 관리단 집회가 관리인을 선임, 해임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라면 누가 의결권 행사할 수 있냐면 점유자가, 세입자가 구분 소유자 의결권 행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의결 효력은 나중에 새로 이사오는 승객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죠? 재건축이 나오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일단 재건축은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5분의 4 이상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각 건물별 5분의 4다. 다시 말하면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동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반대자가 5분의 1 미만이면 재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 반대자는 어떻게 하냐면 찬성하는 사람은 반대자에게 서면으로 참여 여부를 최고하게 됩니다. 서면으로 참여 여부를 다시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자가 만약에 2월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최고 절차를 거쳐서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시가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개발 이익이 포함되어야 시가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 재건축과 관련된 판례는 두 가지인 거죠. 5분의 4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4다. 그 다음에 시가라함은 개발 이익이 포함돼야 뭐죠? 시가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합건물법 끝냈고요. 이제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 645페이지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로 갑니다.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은요, 좀 어려워하세요. 어려워하시지만 실제로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을 좀 잡아야죠. 개념.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줬다면, 이전하는 걸 우리가 뭐죠? 양도라고 하니까 이게 뭐가 돼요? 양도 담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양도 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 담보고요. 매도 담보가 뭐였죠?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이게 뭐가 돼요? 매도 담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양도 담보나 매도 담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가 뭐죠? 양도 담보, 매도 담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등기 담보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하고요. 계약을 한 거죠. 네가 만약에 12월 31일까지 변제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이전해 다오. 이렇게 조건부로 계약할 수 있고요. 조건부 권리는 뭐 할 수 있냐면 가등기 할 수가 있는데, 이 가등기는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빌릴 때 이전 등기해 주는 것은 뭐예요? 양도 담보, 매도 담보. 빌릴 때는 등기 안 해주고 안 갚으면, 못 갚으면 넘겨주기로 하는 것이 뭐예요? 가등기 담보. 그러니까 소유권 넘겨주는 건 같은데 넘겨주는 시기가 다른 거예요. 돈 빌릴 때 이전 등기해 주는 거는 양도담보, 매도담보고요. 안 갚으면 이전 등기해 주는 건 뭐예요? 가등기담보, 매도, 아, 가등기담보가 되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가등기담보를 기준으로 공부할 건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지금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A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등기부 갑구에 1번에서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 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사례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을구를 봤더니 을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 해가지고 병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2번 해가지고 정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유를 따질 때는 우리가 여러분의 공시법 시간에 구가 다르면 별구는 접수번호 가지고 우열을 따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가 다르면 접수번호를 보면 우열을 알 수 있는데, 접수번호를 봤더니 병이 1순위고 을이 2순위고 정이 3순위라고 뭐죠? 가정을 해보자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하고 어느 정도 똑같냐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건물이 경매가 됐을 때는 이 가등기 담보를 뭐로 취급하냐면 저당권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단다는 성질에 따라서 병, 을, 정 다 소멸하고요. 또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병이 1순위, 을이 2순위, 정이 3순위로서 뭘 받아요? 배당을 받고요. 이때 가등기 담보는 뭐로 취급하는 거죠? 저당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뭐라 했냐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는데 가등기 담보라고 나와 있어요? 양도 담보라고 나와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로 바꿔서 문제 푸는 거예요? 저당권으로 바꿔서 문제 푸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물상대위권이 없다. 뭐로 바꾸면요? 저당권은 물상대위권이 없다. X. 간단하잖아요. 그죠? 양도 담보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뭐로 바꿔요? 저당권.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X. 그래서 이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를 뭐로 바꾸면요? 저당권으로 바꾸면 아주 지문이 쉬워져요. 매도 담보에 하여 담보되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한다. 뭐로 바꾸면요? 저당권으로 바꾸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 중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한다. 그러면 뭐죠? 오 맞는 짐이 되는 거죠. 그죠? 글자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혹이 하나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뭐죠? 매도 담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는 거고요. 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부분은 뭐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가담법 보기와 뭐죠? 사전 지식인 거예요. 자, 교재 볼게요. 자, 645조 보시면 재정 목적이 나와요. 적용해서 적용 범위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요새 좀 보면 오늘도 뉴스 보다 보니까 그 보이스피싱으로 7억 뺏긴 분이 자살하셨더라고. 7억을 뺏기신 분이 60대시던데 70대인가? 저는 왜 그 보이스피싱을 막지 못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통계 보니까 하루에 47억씩 날아가고 있대. 하루에 47억. 그러니까는 그게 그러고 나서 또 뭐라 그래요? 뭐 그 당한 분들이 바보라고요? 현직 판사도 당한 적 있어요? 현직 부장 판사가? 다시 말하면 현직 부장 판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할 정도라면 일반인이 주의한다 그래서 안 당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항이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재수 좋으니까 안 당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뭐예요? 걸리면 당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국가가 왜 내비두냐고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인터넷 보다 보니까 자살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아니 이거를 왜 국가가 이거를 아직도 방지하지 못하고 이런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법은요. 이 가등기 담보법은 언제 만든 거 어떤 법이냐면 지금은 보이스피싱이 문제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법이 80년대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전형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를 이용해가지고 사채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게 큰 사회적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사채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예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적용 범위에 가지고 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뭐냐면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의 목적 자체가 누구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사채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니까 사채업자의 범위를 좁히는데 법에다가 사채업자라고 써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채업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죠. 돈 빌려주는 계약이 뭐예요? 소비대차 계약이죠.
따라서 이 가담법은 모든 채권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매매대금 채권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채권 적용되지 않아요. 임금 채권 적용되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요?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채업자들이 뭘 이용했냐면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를 이용했잖아요. 따라서 법 이름은 가등기담보법이지만 가등기담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에 대해서 다등기담보법이 뭐가 돼요?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사채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잖아요. 따라서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초과된 경우에만 가담법을 뭐하고 있어요?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이 1억인데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물건이 9천만 원짜리예요. 안 갚는다고 먹더라도 뭐일 수가 없어요? 폭리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빌려준 돈보다 담보가 설정된 목적물의 가액이 더 뭐예요? 비싸야 안 갚는다는 이유로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폭리가 되는 거니까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돼요? 채권액보다 더 큰 경우에만 가담법이 뭐 되고 있어요? 적용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된다. 두 번째, 가등기담보뿐만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적용된다. 세 번째,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돼요?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647페이지 오시면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이전 넘겨보시면 648페이지 가등기담보권의 성질 및 효력 한마디로 줄 수 있어요. 저당권과 똑같다. 뭐하고 똑같다고요? 저당권.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649페이지 뭐예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이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이 권리취득기간 실행을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어디서 보자고요. 자 지금 계약의 내용이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안 갚으면 넘겨받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12월 31일까지. 변제기까지 기다려야죠. 변제기까지 기다렸는데도 갑이 돈을 안 갚아요. 변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계약 내용대로 내가 건물을 먹겠다라고 뭘 하냐면 실행 통지를 하게 되고요. 실행 통지라고 바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두 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요 두 달 기다리는 기간을 뭐라 그러냐면 청산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두 달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도 갑이 뭐라냐면 돈을 안 갚아요. 이렇게 분필이 마음에 드는 분필이 없네요. 자, 실행 통지라고 두 달 동안 기다렸는데요. 그래도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이제 을은 뭘 하냐면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청산금을 지급할 때 뭘 받게 되냐면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게 되는 거죠. 이 서류를 받아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뭐하게 되냐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틀은 변제기가 지난 후에 실행통지라고 두 달 동안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뭐하게 끝나게 되고 주의할 점은 이 내용은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점. 또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과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청산금을 주려고 하는데 본등기 서류를 안 주면 청산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면 돼요. 자, 실행 통지를 할 때 뭘 통지하냐면요,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하게 되고요. 물론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이라도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뭘 빼냐면 자신이 받을 채권액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해야 청산금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등기 담보가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으로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고요.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A 건물이 2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목적물의 가액이 얼마예요? 2억. 그 다음에 지금 을이 받아야 될 돈이 얼마죠? 1억이고 병이 받아야 될 돈을 예를 들어서 7천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정이 받을 돈을 5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돼가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면 정의 권리는 을보다 후순이잖아요. 직권으로 뭐가 돼요? 말소가 되겠죠. 그죠? 근데 병의 권리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면 7천만 원을 누가 갚아야 되냐면 을이 갚아야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지금 순서가 병, 을, 정이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병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라면 후순인 권리인 정의 저당권 등기는 등기관이 뭐죠? 직권으로 말소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소멸이 될 것이고 얘보다 선순인 병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 저당권 등기는 남아있잖아요. 7천만 원 누가 갚아야 돼요? 을이. 안 갚으면 뭐가 돼요? 경매가 되잖아요. 따라서 내가 받을 돈 1억만 빼는 게 아니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 병이 받을 돈 얼마예요? 7천만 원도 뭐죠? 합산해서 뭘 해야 돼요? 공제를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청산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례는 지금 청산금이 얼마가 되는 거죠?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표정이 왜 그래요? 맞죠? 목적물이 얼마라고요? 2억. 을이 받을 돈이 얼마예요? 1억. 병이 받을 돈이 얼마예요? 7천. 그럼 얼마예요? 3천만 원이 뭐가 돼요? 청산금이 되는 거죠. 계산하는 것도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우리 판례는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끼는 시간에 배우는 감정평가 기법에 따라서 평가할 필요는 없고요. 대충 그냥 알아봤던 시세가 뭐예요? 2억이라더라. 이렇게 주관적 이미지로 평가하더라도 가능하고도 뭐죠?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실행통지는 누구한테 하냐면 채무자에게 합니다. 만약에 물상보증인이 있다면 물상보증인에게도 해줘야 되고요. 제3취득자가 있다면 제3취득자에게도 실행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한 후에 그 사실을 또 누구한테 통지해 줘야 되냐면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도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만약에 통지하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지들끼리 돈을 나눠가지고 끝나면 정은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 돈도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에게 실행 통지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청산금이 얼마가 남았어요? 3, 4만 원. 그런데 정은 지금 얼마를 받아야 돼요? 5천만 원. 금액이 적죠. 이때 정이 청산금을 더 달라고 땡깡 버릴 수 있느냐? 없다라고 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의 액수, 수액을 가지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청산금의 액수가 마음에 안 든다면 2개월이라는 청산 기간 내에 뭐 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아직 자신이 받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끝입니다, 일단.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좀 어렵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권리 취득이한 실행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고 있냐면 652페이지 상단까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652페이지 중간에 경매에 의한 실행은 뭐가 되는 거죠? 얘를 뭐로 본다고요? 저당권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끝인 거고, 그 다음에 2번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뭐가 달라지냐면 요거만 달라지는 거죠.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이미 자기 앞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죠. 따라서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는 언제 소유권을 갖냐면요, 청산금을 지급하는 순간 소유권을 가져요. 이미 자기 앞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본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본등기할 필요는 없다. 나머지 변제기가 지난 후에 실행통지하고 두 달 기다렸다가 뭘 지급하면요? 청산금을 지급하는 순간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는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것만 다른 거죠. 그 다음 우측에 후순위 권리자의 보호는 요거죠. 자,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는 다툴 수가 없고요.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라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655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가 나와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채무자는 지금 돈을 못 갚아가지고 돈을 못 갚아가 지금 부동산을 뺏길 판이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청산금 지급 전까지 변제하면 가등기 담보 등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되는 거죠?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변제하면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청산금이 없어요. 청산금이 없다면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되냐면 본등기 전까지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되냐면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돈을 갚으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선의의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면 이때는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우 나는 복잡해 미치겠다 그러면 청산금이 없는 거는 잘 안 내요. 이거는 잘 안 내니까 1번과 3번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죠?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됩니까?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돈을 갚으면 되고,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선의 제3자 이미 뭘 취득했어요? 권리를 취득했다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뭐 법정지상권은 뭐 보실 필요가 없겠죠. 여기까지고요. 한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